선그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가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 이 무라고 하는 천간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일단은 토라고 봅니다. 무토. 그래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음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됩니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 반드시 음이 같이 있게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 역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무토하고 대비되는 것은 얘는 음에 해당되는 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는 음토가 된다. 서로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다른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큰 개념의 토죠. 그래서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구릉이라고 하죠. 구릉, 언덕 같은 것인데, 작은 언덕이 아니라 개마고원 같은 어떤 큰 그러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평야, 작은 평야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김해 평야, 김제 평야 뭐 이런 평야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광야라고 하죠. 광야, 또 대륙, 뭐 남극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시베리아 벌판 같은 아주 광활한 그러한 땅 덩어리를 갖다가 양토라고 해서 무토로 이렇게 보게 되는 반면,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작은 땅이 있죠. 양에 비해서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것이니, 양은 큰 개념의 토라고 보게 되면 음은 작은 개념의 토. 그래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겠죠. 비유. 그래서 전원토가 되는데, 그럼 무토는 뭘로 비유를 합니까? 고황토라고 해요. 고황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고 높은 그런 개념의 방대한 토를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전은 뭐예요? 밭전자, 논밭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원은 정원 같은 개념이죠. 화수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고, 텃밭 같은 개념, 텃밭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문전옥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문전옥답 또는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우리가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무토, 양토, 음토, 기토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 되죠.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표현하고요. 기토는 건토가 아니라 이런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습토 내지는 습니 내지는 디사라고 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물기를 가지고 있는 뭐 모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 고황토로서 큰산 구릉, 굉장히 방대한 토를 의미하죠. 그래서 무토의 성질, 후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흙이 한 삽이 있는 거하고 한 트럭 있는 거하고 태산 같은 토가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있죠.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땅이 다져지고 다져지고 다져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후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는 그냥 놔둬서는 토로서의 용도, 토로서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 여건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즉 동토가 돼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열토가 돼서도 안 된다. 사람이 살수 있는 적정한 온도, 나무, 동물, 식물들이 적정히 살수 있는 그러한 토가 되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다. 이쪽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울체되거나 막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막히고 울체된 것을 뿔어주는, 소통시켜 줄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야지 바로 관성인 목이 되는데, 이때 갑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토라고 하는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후중한 토는 작은 을목, 화초 가지고는 용도가 없고요. 반드시 큰 갑목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에서 소토 또는 소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막힌 것이 울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갑목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마른 땅이 되죠. 특히나 기토는 그나마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보지만은 무토는 물기가 없는 토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반드시 개수가 있어서 마른 무토를 갖다가 윤토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윤토 개수로서 물로서 윤토시켜주면 반드시 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쉽게 말하면 큰 산에 조림을 하죠. 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그것이 갑목으로 소토한다라고 하면 적당량의 물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이죠.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언제? 4월 정도 있죠. 4월은 봄이 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럴 때 나무를 심어야지만 목이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식목일 정도 되면 토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나무를 12개월 중 12달 중에서 가장 나무 심기 좋은 때가 언제다? 바로 이 4월 5일 까지는 아니지만 4월 정도가 됐을 때 가장 나무를 심으면 토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인 나무 입장에서도 가장 잘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해서 식목일을 4월 정도 이렇게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갑목은 필요 없고요. 따뜻한 병화 개수 정도만 있어준다고 하면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 입동이 되면서부터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동이 되면서부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은 입동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월이 된다 정도 한 거. 그 다음에 입동과 소설로 구분되어 있죠. 일단 계절은 겨울로 넘어왔고요. 해월을 시점으로 해서 해월, 자월, 축월 이 3개월이 모두 동절인 겨울이 된다. 엄동 설한이라고 하는 걸 몹시 추워서 만물이 얼게 되죠. 금도 얼고요, 나무도 얼고요, 수도 얼고요. 반드시 조후의 개념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해동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자 축월 방향은 북동쪽이나 북쪽이죠. 그래서 북방이라고 해서 북쪽이 되는 것이고, 수가왕한 수왕절.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간지 포태법으로 임간지, 자월은 수의보다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자월이 수가 굉장히 왕하고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쇠지가 되죠. 쇠지. 그래서 축월은 수가 왕하다기보다는 진술충별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해월 같은 경우 토는 해월이면 해월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거든. 절지가 돼서 무토 자체를 약하게 합니다. 이거는 화토 동궁으로 보기 때문에 화도 약하고 토도 약하게 보는데, 이걸 수토 동궁으로 보게 되면은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임간지가 되고, 수토 동궁으로 보게 되면 무토도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해월의 수토가 왕한 것으로 되는데, 저한테 배우는 입장에서는 명리학은 수토 동궁보다는 화토 동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해월은 화토가 세력이 약하고 수가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해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내일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월은 절지이기 때문에 무토가 무지무지 약한 반면에 수는 굉장히 왕하다. 그리고 해월 자체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돼 있다? 얼어 있다. 동토가 되어 있다. 겨울에 토를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덮여 있고요. 군데군데 얼음이 박혀 있고요. 거기다 여러분들 화초를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절대 발화가 되지 않고 심어져 있는 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얼어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기토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화가 있어줘야 된다. 화라고 하는 것. 쓴 화생토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가지, 해월은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조후 해동하게 된다. 물을 녹여야지만 논밭에 물을 댈 수가 있는 것이고, 무토
자체도 해동이 돼서 얼지 않아야지만 얼지 않은 땅에다 떼고 뭘할수 있다? 파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무토가 해월에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물론 태양빛이 따뜻하게 비춰줄 수도 있지만 겨울에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닐하우스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다. 된다.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가 뭘할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언 땅을 언 얼어붙은 물을 갖다가 녹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만은 자, 한 가지 더 해월의 무토 약하다고 했죠. 화토 동궁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병화도 같이 약할 것 아닙니까? 이때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병화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병화도 약하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갑목은 수의 기운을 설해서 목을 생각하게 되고요. 아, 화를 생각하게 되고 화는 다시 토를 생각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좋은 점은 좋은 것은 실제로 사화 또는 오화 등이 있어서 무토병화가 4, 5화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또한 가지 지지로 진술, 축, 미토 등이 있어서 병화는 통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토 자체가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은 무토가 약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해월, 자월, 축월의 겨울에는 뭐가 관건이다?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된다. 화가 없으면 제가 뭐랬죠? 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화를 얻으면 상격으로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무조건 화가 있느냐 없느냐, 화 중에서도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귀 빈천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도록 하는데요. 일간 무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가 태어난 월령 해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일간과 월령이겠죠. 역시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수가 양이 되는 것이고 해수가 음이 되는 것인데 해수는 몸체는 체는 음이지만 용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체음용양. 왜냐면 해중 본기가 뭐예요? 임수가 되죠. 그래서 음이 양을 품고 있다. 뭐 달을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이거는 몸체는 음인지 음이지만 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여자들도 성격이 여자는 음이죠. 하지만 성격이 남성 같은 성격들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격투기도 하고요. 여자가 아주 남자 두세 목하는 아주 대찬 여자들도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체음 용량 여자지만 거의 남자 같은 그러한 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군들도 무시무시한 여군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중요한 명리학에서 해수는 체음 용량 양으로 쓴다라고 봤으니 양대양이 되는 거예요. 양대양. 그래서 일단 양대양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 수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면 극아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극하면 아극자가 되죠.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표현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그러한 소유물이 되는 것으로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되고요. 인기 오락 주색 잡기 여러 가지 뭐 유흥무락도 해당이 될수 있고 인기도 해당이 될수 있죠. 남자 입장에서는 처이죠.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재성이다. 일단 재물의 근원이 재성이 되는 것이고 재성이 잘 중화가 이러면 큰 재물, 그죠? 대부, 여기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사주가 무조건 재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렇게 되는데 해월은 수가 왕하고 뭐다 저게 일간이 약해서 일단 제다신약이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양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격이 된다. 그래서 편재격인데 월령은 이게 만약 수토동궁이라고 하면 신왕제왕이 되는데 이건 수토동궁이 아니라 화 호동궁으로 보기 때문에 신왕 제약이 아니라 제다신약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해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토가 얼어서 동토가 될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으로서 조후해주고 병화를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또 해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기인 임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가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간목 중기인 간목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몰로 봤기 때문에 편관 격도는 칠살 격이 되는데, 이해 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는 해는 장생이죠. 그래서 간목이 약하지 않다. 토마 일간만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 왕하게 되니, 이렇게 만약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재살 태 왕허로 바뀌게 된다. 재다신약보다 더안 좋은 것이 바로 재살태왕이 되는 것이니, 만약에 간목이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역시나 병화를 얻어서 살인상생함과 동시에 무토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조후해 주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월에 일단 월과 연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관격이라고 했나요? 제가 이거 편제격이 맞죠? 편제격. 편제격이 제다신약인데, 임수까지 투출돼 있으니 이 제다신약이 더욱 심해져 있는 상태에다가 신금이 이렇게 있어서 금생수까지 해주게 됩니다. 일간이 약해서 수가 많아서 제다신약에 이거는 임수 투출하면 땅이 다 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겠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어서 인해한 목하게 되면 재성도 왕하고 목도 왕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은 편제격 제다신약이 아까 다시 말했던 재살태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중 병화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약하다. 병화가 반드시 투출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물론 무진일주라고 하는 것은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지동인데, 이때 이 간여지동은 나쁘지 않다. 일간 자체부터 너무 약한 상태에서 간여지동은 오히려 일지 있는 진토의 뿌리를 얻을 수 있죠. 이건 뭐 처덕과 배우자 덕, 남편 덕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화를 얻어서 해동하고 무토를 온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급선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면 아까 간여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자진, 원래 신자진 수국인데, 뭐 신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자진의 반합이 됩니다. 합이라고 해서 수국이 형성되면 이 진토의 무토가 뿌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워지죠. 수로 화해버렸죠. 수가 너무 많아져요. 제다신약의 인해한복 제살태왕. 반드시 저건 원래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으로서 조후를 해야 되는데, 병화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진의 간신이 뿌리를 뒀었는데 자진합수가 돼서 날라가 버렸고요. 인중 병화 하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죠. 빨리 어떤 운을 만나야 될까요? 화토운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화토운을 만나야 좋은데, 수운 좋지 못하죠. 이렇게 모군까지 오게 되면은 수모군일 때이 약한 무토가 재살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매우 매우 안 좋아질 수 있겠으니, 우리 신임자시는 조금 제외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개해시도 좋지 못하죠. 물론 임자시는 자진합수해서 진토를 빨아당겨서 수로 화했지만은, 개해시는 수국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안아서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둘수 있지만, 이 또한 화가 굉장히 부족하고 재살이 왕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빨리 화토운을 만나야 되는 것은 임자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운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데, 화운이 좀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수 있겠고, 개축시는 이제 무토가 진축에 뿌리를 둬서 이 정도 되면 뭐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자 계시는 일간이 너무 약해서 문제인 거고, 이렇게 진축까지 무토가 뿌리를 두게 되면 이 무토는 하진 않지만 조우가 급선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화운을 만나야지 사주가 중화가 될수 있는 것이고, 갑인시 을묘시는 제살태왕이죠. 이거는 아무리 인중병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한 무토를 왕한 제살, 특히
관절인 아무리 관목이 토를 소토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제사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무토가 산토가 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괜찮은 생일은 병진시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내 한목에서 인중벽화도 출되어 있어서 무토 생조해주고 무토가 진진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통근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중벽화 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조우도 할수 있고요. 정사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사시도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임수에 있다 하더라도 화를 충분히 얻었다. 뭐 병진시가 좋으냐, 정사시가 좋으냐는 병진시는 병화 투출됐지만 진토를 얻어서 무토가 뿌리를 둬서 좋은 거고요. 정사시는 병화가 투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지로 화를 얻어서 무토를 생겨주고 조우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까 볼세요. 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만약에 태기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 그럼 저는 병진시를 선택합니다. 정사시보다는. 그리고 무기미시 같은 경우는 토로는 왕이지만 조후의 의미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뭐 병진정사, 무기미시 다 나쁘지 않지만 저는 병진정사시에 무게 두고요. 병진시하고 정사시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는 병진시로 무게를 좀더둘 수,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경신, 신유시는 수는 아니지만 또 금을 얻어서 토의 기운을 써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 이렇게 하니까 초년 이게 수목은 좋지 못하고요. 금운도 좋지 못하죠. 화운 때는 그냥 그럭저럭 뭐 괜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목은 어차피 또 좋지 못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경신 신유시도 제가 봤을 땐 별로고요. 가장 좋은 생신은 요 정도에서 고를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요 정도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시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